안녕하세요. 세상의 모든 DIY 은별입니다. 이번에는 앤티크한 스타일의 책 모양 선물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. 도안은 제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는 거 아시죠? 같이 재밌게 만들어 봐요. 준비물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준비해 주세요. 종이 종류가 다양하게 필요하긴 한데요. 모두 다 하트렉스에서 구매했습니다. 시작! 도안은 재접착 풀로 종이에 붙여서 커팅해줄게요. 실선대로 커팅, 점선대로 칼선 해주시고요. 지금 떼어내는 도안은 잘 챙겨놨다가 요 글씨 자를 때 사용하시면 돼요. 나머지 부분들도 커팅하고 칼선 넣는 작업을 해주세요. 칼선을 넣고 나서는 이렇게 확인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. 화면을 보시고 빠짐없이 다 잘랐는지 체크! 날개에 목공용풀을 발라서 조립을 해줄게요. 옆면을 붙일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게 목공용풀을 꼼꼼히 발라주셔야지 안 그러면 뜰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모서리 부분도 꾹꾹 눌러서 잘 붙여주세요. 짜잔! 이렇게 안쪽 상자를 완성했는데요. 이렇게 복공용 풀을 어마어마하게 바른 다음에 겉표지를 붙여줄게요. 겉표지를 깔끔하게 붙여주셔야 돼요. 그리고 글씨를 붙여주겠습니다. 글씨를 붙일 때에는요, 목공용풀이 좀 삐져나와도 괜찮아요. 어차피 목공용풀은 마르면 투명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예쁘게 잘라서 천천히 바깥쪽부터 붙여주시면 돼요. 완성됐으면 선물을 넣어주시고 끈으로 묶어서 포장을 마무리해줬어요. 이러면 뜨지 않아갖고 더 보관하기가 쉽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앤티크한 스타일의 책 모양 선물 상자를 만들어 봤는데요. 어떻게 보셨나요?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하기 시리즈도 많이 봐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은 홀수로 눌러야 취소가 안 돼요. 좋아요랑 구독도 홀수로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